그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. 네, 장관님 21대 네. 마지막 국감 질의여서 네. 예, 장애인 탈시설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. 네.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네. 예, 이 탈시설 사업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네. 여쭙고자 합니다. 네. 아마 답변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나라가 지금 UN CRPD 관련해서 비준 국가입니다. 네, 알고 계시죠? 네. 네. 그래서 국제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탈시설 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. 네. 왜 하신 것 같습니까? 지금 기존 시설에 하면은 이제 장애인 분들의 그 자유와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인권들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잘 그 정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라.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네. 제가 사는 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. 네,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히나 의사가 저의 사는 지역을 어디에 살 거라는 걸 선택권을 해서는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런 걸 선택권해서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권고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네. 되어 있냐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. 그러니까 너는 아직 장애인 시설에 살아.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? 예, 그 의사에 반해 가지고 그렇게 특정 시설에 우리가 계속... 이때까지 네. 장애와 복지와 관련된 건 의료적 관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거를 패러다임 바꾸기 위해서 네. 적어도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선택권을 주자고 패러다임 좀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지역사회에 나와라 말아야 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하면 의사가 뭐 최종 판단자라는 게 아니고 의사의 조언도 좀 당연하죠. 예, 그런 네, 의미도 의료적 알고 판단이 있습니다. 있을 수 있지만 네. 그 의료적 판단이 지역사회에서 나와라 말아라는 걸 판단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뭐 예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거주시설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최소한의 건강시설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. 적어도 뭐 예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신체적 장애인이니까 발달장애인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체적 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그것도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습니다. 네. 누구나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. 네. 적어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투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예,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꼭 기억하시고 네.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대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아니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걸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결국은 같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하게 인격의 존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뭐 집단시설 말고요. 앞뒤가 바뀌었습니다. 예. 사회가 네.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놔야 나올 거 아닙니까? 예, 예. 제 말은 그 말입니다. 만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? 그러니까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. 저는 이제 의원님이 뭐 주도하시고 또 이종성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. 그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